안녕하세요. 나나스포이로 꽃보다 다육이입니다. 오늘은 예쁘게 키울 수 있고 저렴하면서도 가격대가 좀 많이 다육이가 하락이 됐어요. 그래서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얘는 핑크 루빗, 파랑색, 골든 글로우, 라일라, 누헨의 진주, 도테랑. 도테랑은 제가 잇꽂이로 해서 키운 아이예요. 잇꽂이로 키운 아이고, 도테랑 저희가 많아갖고 제가 나눔을 많이 해서 보낸 아이인데, 키우기가 처음에는 좀 제가 초창기 때 어렵지, 그러니까 좀 어려웠었는데, 이게 키우다 보면 성질을 아니까, 그 화분 속의 흙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화분 속의 흙도 배합을 잘 해야 오래 잘 곁에다 두고 예쁘게 키울 수 있고, 소울엔 해리엇 립스틱인데, 다 립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이에요. 창 립스틱, 해리엇, 코데로이, 모선, 오렌지, 에보니, 뭐 립스틱 이렇게 있는데, 여러 아이들이 이름이 많아요. 뭐 마리아 뭐 이렇게 있고 하는데, 다 생김새가 비슷하고 물듬도 같은 아이 립스틱이라도 약간의 차이, 물듬의 차이가 있었는데, 그 공통된 애들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물 빠지고 그러면 비슷비슷하더라고요. 이렇게 얘는 세븐스타, 얘는 홍련, 그리고 누브라, 그리고 얘는 퍼플 딜라이트, 얘는 제가 처음 드렸는데 얘도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. 앙무, 그리고 을려심. 을려심은 초창기 때 제가 많이 키웠었는데, 보냈었어요. 을려심하고 애심하고 키웠었는데, 홍옥도 키우고 오로라도 키우고 청옥도 키우고 했었는데, 초창기 때는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주고 화분 흙도 왜 이렇게 질퍽하게 뻘처럼 그렇게 해서 많이 키웠던 것 같은데, 많이 보내고 나서 네이버 검색을 하고 흙배합도 7:3, 마섯도 7에 그 배양토 3도 사실 많은데, 사실 배양토 한 주숟갈만 섞어도 잘 크거든요. 애들이 예쁘게. 이렇게 여미월 얘는 온슬로. 오래 묵으니까 약간 핑크핑크하게, 약간 오렌지 빛 빛난 핑크, 뭐 살구색 비슷하기도 하고, 그렇게 물드는 것 같아요. 얘도 홍룡이고,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. 여러 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보를 주신 분이 있는데, 그냥 라즈베리 아리스랑 너무 닮아서 그냥 라즈베리 아리스. 얘는 비치 후리데도 참 예뻐요. 원래 이렇게 이런 얼굴이 다섯 개가 있었는데, 이렇게 새끼들 옆에 다섯 개가 있었는데, 하나는 바람에 꺾여서 제가 여기다 꽂아주고, 두 개는 적심을 했어요. 밑에 그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적심한 게 아니라 자기네는 물러서 짧게 애들을 적심해줬더니 잎의 얼굴이 바글바글하게 얘처럼 올라오더라고요. 얘는 올리비아인데 얘처럼 밑에 이렇게 올라와갖고, 얘도 적심이 된 애들이 그냥 짧게, 근데 이렇게 얼굴이 올라와서 해줬더니 얼굴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. 어미 목대에 원래 자구가 두 개 있었거든요. 걔네 두 개랑 칼등가 이렇게 적심한 애들 얼굴 이렇게 꽂아주고, 얘는 바람이 적심해준 거고, 루페스트로 얘도 상당히 예쁜 아이인데, 얘는 좀 약간 그래도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진 않는 것 같아요.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긴 하는데,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처음에는 이런 애들 예쁘게 안 봤거든요. 예쁘게 안 보고, 하여튼간 동양 다육들은 또 잘 안 돼요. 여름에 8월달 중순쯤에 훅 가거든요. 걔네들이 잘 7월달까지 잘 커요. 예쁘게. 근데 까라솔이고 방울 복란이고, 그 8월달에 한 33도 이하로 올라가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애들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동영을 잘 안 키울라 그러고, 동영을 예전에 잘 들이지도 않았어요. 사실 거진 하영이 많았는데, 그래서 애들이, 하영 애들이 키우기도 편하고 번식도 잘하고, 대부분 하영 애들이 이게 고가라 그래서 예쁜 게 아니라 걔네들이 번식이 어렵고, 그런 애들이 대부분 동영이에요. 그런 애들이 좀 가격대가 나갔는데, 사실 저는 두들레아는 이렇게 많이 키우시긴 하는데 매력을 크게 못 느끼겠어요. 사실 두들레아는 이렇게 동영, 캐시미어 바이올렛, 그리고 연봉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렴하면서 피멍이 예쁘게 드는 애고, 릴리패드도 상당히 괜찮은 애인데, 제가 이제 창가 거리대에 내놓다가 탈로 이렇게 건드렸더니 목질화가 너무 심하니까
한 얼굴이 10개가 정도 있었던 것 같아. 2개 남고 다 부러진 것 같아, 얘네들하고. 밑에 심어주고 화분도 여러 개 만들어줬는데, 요렇게 콜로라타, 먼노, 백야 서비스로 받았는데, 얘가 샴페인 종류라 그래요. 근데 샴페인이 저희가 그 작년 가을에 들었더니 가을에도 모두 얘 하나 백야 빼놓고 퍼플 샴페인하고 그냥 샴페인 있었는데, 두개다 갑자기 막 이렇게 탱탱해지던 밑장이 밑으로 축 처지더니, 그러고 갔어요, 걔네들이. 분갈이 하고, 분갈이도 사실 그 예민한 애들은 그 시기에, 그 잠자는 시기 전에는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, 보니까. 그 라울도 있는데, 사실 라울은 이렇게 전원주택 그런 데에서 잘 키워야 예쁜 것 같고,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애들은 파랑새, 먼노, 이렇게 립스틱아, 소울에, 도테랑, 라즈베리 아이스, 올려심, 그리고 온슬로, 비치 후리데, 이렇게 콜로라타, 연봉, 라일라, 누에이 진주, 골든글로우. 요런 애들이 상당히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어요. 요렇게. 캐시미어 바이올렛도 동형인데, 동형 다육인데, 저희 집에 그래도 얘는 잘 지내더라고요. 까라솔은 더운 여름에 그 할팅이 되게 못난이가 돼갖고, 제가 사실, 밖에다가 그냥 비를 맞추고 내놨거든. 그냥 저기 동형인데도. 그러더니 훅 가더라고요. 이렇게 들여놔야 되는데 너무 못생겨져갖고, 좀 이렇게 그냥 통풍도 잘 되는 그늘에다 뒀는데, 계속 연타 그 빗을 막, 빗을, 그 비를 내리는 비를 다 맞고 갔는데, 관리를 그늘에서 서늘한 곳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, 동형은. 이렇게 오늘은,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꽃 같은 아이들을, 대체로 얘네들은 키우기 쉬워요. 대체로 키우기 쉬워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, 화분을, 배수층을 3분의 1은 마사토로 해주셔야 되고, 그 위에는 흙은 7대 3으로 섞어서 키워야 애들이 예쁘게 키울 수 있고요. 그 마사토 대에서 이제 제보가 있었어요. 그 수치를 측정기를 사다가 집에서 이제 측정을 해보시는 분이 화분을 있고 없고 떠나서 수치가 똑같이 나온대요. 마사토의 그 저기 뭐 라돈이 있는데도 있고 없고 간에 수치는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는 마사토를 다 버렸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라돈의 수치는 우리가 밟고 있는 시멘트, 천장이나 벽, 바닥이 더 많다 하더라고요. 시멘트나 석고, 뭐 이런 그런 보드 그런 데더 많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다육이나 식물 키우는 사람은 환기를 잘 시켜주잖아요, 창문을 열어서. 그래서 그 라돈의 걱정은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고, 오히려 문을 닫아놓고 식물이 없는 분들은 더 위험한 거죠, 한마디로 얘기해서. 이 라돈의 수치는 새벽에 더 많이 올라온대요. 그래갖고 일어나자마자 꼭 문을 열어놓으시면,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문을 창문을 열어놓으면 0으로 떨어진대요, 그분은. 0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화분이 있고 없고 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. 초미세먼지가 더 나쁘지, 이 집안에 있는 뭐 마사토 로 인해 갖고 화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 벌써 병에 걸리고 몸이 안 좋았을 텐데, 저는 그런 교훈을 못 받고 오히려 뭐 비염도 좋아지고 활성 그 산소를 많이 내뿜는 식물들이 있는데 공기가 더 맑아지지, 더 나빠지지 않고. 만약에 나빴으면 벌써 누수해서 때리고, 그러면 화분 가게 다 망하고 식물 가게, 저 식물원도 다 망하겠죠. 그런 사람들 다 마사토에 사는 사람들인데, 꽃가게도 그렇고.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예쁘게 다육이를 여러분도 한번 키워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